シュンありがとうそれじゃあ一曲聴いてくださいいや軽音部としてなんか成績残さないと次も留年てか次は退学だぞって言われてさ母ちゃんに迷惑かけられないから頑張らねえとな와카자토 하루나 18세대 고교 2학년의 밴드부 출신의 드럼 담당으로 멘탈 타입의 아이돌입니다. 전 밴드부 드러머 출신 아이돌로 현재는 고교생 아이돌 밴드 유닛 하이조크의 드럼을 담당 하이조크 멤버들 이름에는 각 사기를 상징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하루나는 유닛 내에서 상징하는 계절은 봄, 이름이 하루나의 봄을 뜻하는 한자 하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격은 활기차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언제나 밝고 낙천적으로 행동하며 하이조코 내에서는 시키 다음으로 분위기 메이커급의 재미있는 성격을 자랑하는 마치 동네형 같은 느낌을 주는 캐릭터 좋아하는 것은 도넛으로 하이조코 내에서는 엄청난 도넛 애호가 처음 멤버들하고 만날 때도 방문 선물로 도넛 세트를 가지고 왔을 정도로 도넛을 진심이고 틈만 나면 간식으로 도넛을 먹을 정도로 엄청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사교성이랑 친화력이 좋아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도 금방 친해지는데 대표적으로 하이조커즈 스페셜 서머 중간호에서 근처에 사는 할아버지에게 수박을 그냥 얻어올 만큼 친화력이 좋은데 거기다 외모 역시 하이조커 멤버들 중에서 탑에 드는 미남형으로 국내로 돌아다니거나 학교에 있으면 여학생들이 하루나를 보며 미남이라며 깍깍하며 호감을 보이는 호감형 미남 캐릭터로 시키 역시 처음 만났을 때 멋지고 잘생긴 선배라며 감탄할 정도로 이성동성 가리지 않고 미남 고교생이란 것을 어필합니다. 사람 좋고 미남인데 거기 영어도 잘하고 운동신경도 좋은데다 메이크업 기술도 있는 예체능과 아이돌로서의 재능까지 가지고 있는 완벽한 아이돌로 영어의 경우는 글로 쓰는 것은 못하지만 회화 실력은 원어민급으로 실력이 좋으며 어머니에게서 가르데 비슷한 걸 배운 적이 있어서 그런지 움직임도 남다르고 거기다 다양한 알바를 연속으로 뛰기 때문에 체력 역시 높아 인게임에서는 댄스 속성을 강조하며 스토리 내에서도 멤버들 중에서 춤을 숙련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 배우는 것이 빠른지 드럼 역시 밴드부에 들어가기 전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하야토가 며칠 기초만 가르쳐준 것만으로 드럼을 마스터했으며 그 실력은 수준급이라고 합니다. 하야토 말로는 드럼은 체력이 많이 드는 포지션인데 하루나는 이미 알바로 인해 기초 체력이나 멘탈이 좋은 만큼 그 힘든 연주를 버티며 동시에 염숙량도 다른 멤버들에 비해 많을 정도로 드럼에는 처음인데도 엄청나게 짐신된 마음이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메이크의 경우는 남성밖에 없는 사무소라 크게 부각되진 않지만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줄 정도로 화장 실력이 좋아서 사키의 메이크를 퇴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능력 좋고 예능감 있는 정신력 좋은 친구 같지만 사실 하루나에게는 큰 단점이 있으니 바로 공부를 못하는 바보라는 점. 아까 말한 동네 형 같은 느낌이 약간 순화한 상태에서 친화력을 더해서 말한 느낌이지만 사실 공부 못하는 형으로 사무소에 근육에 스탯을 몰빵한 친구들보다도 공부를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는 항상 낙제점을 받는다고 하는데 다른 2학년 멤버들하고 다르게 나이가 많은 것을 보면 대충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루나는 사실 유급을 2번이나 해서 3번째 2학년이라고 합니다. 생일로 봤을 때 이미 일본에서는 대학생 나이지만 계속 낙제점을 받고 출석 기수도 좋지 못해 졸업은커녕 3학년으로 진급도 못하는 상태다 보니 다음에 퇴학이라는 통보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퇴학만은 면해야 했지만 말한 것처럼 공부는 오래전에 놓아버린 상태다 보니 다른 방법으로 동아리 활동으로 결과를 내는 것뿐. 근데 여기서 또 우연히도 하루나는 동아리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아리는 바로 밴드부. 가입만 해놓고 동아리 활동을 안 해서 유령구원이었지만 지금은 급하다 보니 밴드부에서 제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아이돌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면 잘하는 친구고 능력도 있다 보니 진짜 공부를 못하는 캐릭터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어찌 보면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할 시간이 없다 보니 못하는 것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나는 다양한 알바를 한다고 했는데 이 알바가 대부분 야간 알바이며 출석 일수도 좋지 못한 것도 아마 낮에도 짬을 내며 알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에서 밝혀진 바로는 하는 알바만 3가지가 넘는데 경비 알바, 공사장 노가다, 작업장 교통정리 등 다양한 알바를 하며 밤낮 없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학업도 하고 밴드부 시작 이후로는 밴드 연습에 아이돌 시작 이후로 업계 일까지 하는 정말 초인적인 남자. 아이돌 시작 이후에도 알바를 하는 듯 가끔 수면 부족이라는 언급도 있어서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인데 이렇게 알바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의 가정 사정하고도 관련이 있어 악착같이 버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나의 리메모샷을 보면 아버지하고의 추억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린 하루나가 그린 그림에도 잘 보면 어머니는 있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없으며 집 분위기도 아버지의 흔적이 안 보여서 편모 가정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언급은 어디에도 없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어머니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일념으로 학업과 알바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통상으로 보면 엄청 허름한 일본식 아파트에서 사는 묘사가 나오는데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모자가 사이가 많이 돈독하다는 묘사가 나오며 어머니도 하루누를 아끼고 하루누 역시 어머니를 무지 걱정하고 먼저 생각하는 효심이 넘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새해 사장님한테 세뱃돈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쓸 곳이 어머니랑 같이 먹을 음식을 생각하며 전화를 하는 장면에서 완전 효자 캐릭터로 공부만 못하지 모든 것에서 완벽하고 사람도 좋은 최고의 캐릭터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자신의 시간이 부족한데도 흑화하지 않고 낙천적이며 순수하고 착하게 지내는 그의 좌우명은 즐거운 일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좌우명 그대로 그의 인생은 즐거운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즐겁게 사는 진짜 멘탈 타입에 어울리는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들어오는 봄, 그 계절에 어울리는 이름을 가진 이 소년 와카자토 하루나. 우연히 만나는 한 후배에게 동아리실 위치를 알려주고 동급생 여자아이들에게 쿠키를 받고 교실로 돌아와 학교 준비를 하는 하루나. 밤새 알바를 했기에 몸은 피곤한 상태라 수업 내용도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 노트도 텅텅이라 걱정은 있었지만 피곤함이 더 컸기에 알바가 없는 오늘은 일찍 들어가 쉬기로 결정합니다. 짐을 챙기고 돌아가려고 할 때 하루나를 찾는 방송이 들려오고 어쩔 수 없이 하루나는 교무실로 이동합니다. 교무실로 들어가 선생님하고의 면담 중 엄청난 경고를 받게 되는데 시험 전선 현재 낙제점, 출석 일수도 턱걸이, 거기다 계속된 유급까지. 이제는 더 이상 커버가 힘든 수준이라 다음에 또 유급을 하게 되면 퇴학이라고 말하는 선생님. 퇴학만은 절대 안 됐던 하루나는 제발 선처해달라고 하자. 이제 와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것은 무리지만 동아리 활동으로 실적을 내면 퇴학만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할 때 생기부를 보니 하루나는 현재 밴드부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해줍니다. 본인도 멀지 않은 과거에 가입했던 기억이 있을지도 라고 애매하게 말하는 하루나. 불행 중 다행으로 밴드부면 대회 입상을 통해 실적을 낼 수 있어 잘만 하면 졸업까지 가능하다고 말해주자 하루나는 내일 학교에 오자마자 밴드부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밴드부의 문을 두드리는 하루나. 문이 열리자 현 밴드부 멤버인 하야토, 준, 나츠키 그리고 어제 우연히 만난 신입인 시키가 있었습니다. 하야토는 또 다른 신입 부원의 방문에 기뻐하지만 하루나는 자신은 이전부터 가입한 유령 부원이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유령 부원의 등장에 머리가 아파오는 준. 하루나는 이 4명에 자신은 2년이나 유급반 2학년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1학년 때 이미 여기에 가입한 어떻게 보면 유급한 선배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유급도 유급이지만 현재 밴드부의 인원수를 채우는 게 우선이었던 하야토는 환영이라며 포지션을 물어보지만 하루는 밴드는커녕 악기를 만져본 경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단 급하기도 하고 다들 초보니 배운다는 생각으로 하야토는 드럼을 추천하고 하루는 일단 할 수 있다면 오케이라며 포지션을 드럼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부 모인 5인의 밴드부는 다음 목표를 고교생 밴드 대회로 결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연습에 들어가나 했지만 당장 쪽시 시험을 런친 시키랑 성적 때문에 항상 유급의 위기인 하루나를 위해 특별 강습부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밴드부인 만큼 악기 연습도 열심히 하는 하루나. 단 며칠 사이에 드럼을 완벽하게 마스터합니다. 그날 학교가 끝나고 하야토랑 바로 가게에 가서 드럼 스틱부터 시작해 다양한 책자와 악보를 사고 집에서 책을 드럼 삼아 밤새도록 연습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 잠깐 사이에 드럼을 마스터할 정도로 엄청난 습득력에 모두가 감탄하며 밴드부에 부족했던 드럼이 채워지고 하야토의 곡의 완성과 함께 그들은 목표하던 고교 대회를 위해 예능연습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아이돌이 되는 이야기는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6급을 피하기 위한 드럼을 담당하는 하루나의 담당 성우님은 시라이 유스케시로 소속은 얼리윙 소속이십니다. 현지 성우경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크리에이터 성우. 어린 시절부터 함께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던 형이 성우를 목표로 상경에 전문학교에 들어간 것이 계기가 되어 자신도 전문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게 되며 형의 뒤를 이어서 도쿄의 전문학교로 상경하게 됩니다. 전문학교 졸업 후 내레이션 양성소에 입사했지만 중도에 퇴소하게 되는데 당시는 성우보다는 배우를 뜻했기에 중도 퇴소를 하게 되었지만 후에 다시 성우를 목표로 AT1 프로듀스의 양성소에 입소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사정이 생겨 다시 1년 만에 퇴소하게 됩니다. 후에 어찌저찌해서 어뮤즈먼트 미디어 조마 학원에 입학, 졸업 직전에 얼리윙으로부터 준수속 제의가 들어오게 되며 11년도부터 준수속으로 성우 활동을 시작, 후에 정수속이 되며 현재 우리가 아는 얼리윙 소속의 시라이 유스케 씨가 됩니다. 11년 데뷔 후 단역조 역을 오가다 15년 미남 고교 지구방이 된 러브의 나루코 이호 역으로 첫 주인공 역으로 발탁, 이를 계기로 다양한 시리즈에 출연을 하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되는데 유독 15년도에 아이돌 관련 역할을 많이 맡게 되는데 아이츠의 산제인 타카마치, 아이돌러시 7의 니카이도 야마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이돌 마스터 사이드 M의 와카자토 하루나로 배정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무대 경험과 캐릭터로 아티스트 활동을 진행하며 노래에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시는데 22년 9월에는 성우 활동 11주년 기념으로 개인 앨범을 내시기도 했습니다. 하루나의 노래로는 아이돌 마스터 사이드 M 오리지널 피스 6탄의 청춘, 세틱스패션, 아이돌 마스터 사이드 M 49 엘레멘터즈 1탄의 라이크 어 롤링 도너츠를 불렀습니다. 밴드 유닛 하이조크의 드러머 출신답게 하루나의 노래는 드럼 비트가 메인인 멜로디와 함께 밴드풍의 기조가 특징인 노래, 하이조카가 밴드 유닛이다 보니 대부분이 밴드풍 기조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법. 다만 노래는 하드록보다는 인디풍의 다양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춘, 세틱스 패션은 전통적인 밴드풍의 화려한 멜로디가 특징인 노래. 노래의 주제는 제목 그대로 청춘. 자신의 청춘을 즐기고 만족하며 최고의 한때를 즐기며 재미있게 살아가는 하루나와 친구들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앞에서 말한 하루나의 좌우명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즐거운 것이 없어도 같이 다 함께 즐거운 것을 만들어 청춘을 만족하는 본 노래는 하루나의 개성과 함께 하루나가 하이조크에 들어가고부터 청춘을 더욱 즐기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모두가 비트와 멜로디에 맞춰 즐기는 이 내용은 청춘의 밴드 속에서 무화무적으로 즐기며 연주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에 더더욱 말이죠. 라이크 어 롤링 도너츠는 이전 청춘곡보다는 소프트한 멜로디가 특징으로 노래의 컨셉은 제목에 아주 솔직하게 적혀 있습니다. 도넛을 좋아하는 하루나의 도넛을 통해 다양한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나몬 향과 레몬처럼 시큼한 맛은 어른의 기분의 맛. 그런 어른이 되었지만 달달하며 신선하게 조금은 내일을 즐기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전곡이 청춘이었다면 이번 노래는 어른이 되어가는 청소년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이 노래도 하루나의 개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영어를 잘한다는 특기를 살려서 영어를 통해 더욱 노래 속에 담은 내용과 의미를 증폭시켜 어른스러우면서도 아직은 학생 신분으로 세상은 돌고 돌아 조금은 더욱 즐기고 싶다는 마음을 담고 있죠. 오늘은 하이조커의 도넛과 드럼을 치는 18세 2학년 하루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외견적인 이미지는 노는 형, 착한 동네 형 같은 인상을 주며 하이조커 내에서는 식기 다음으로 노는 것을 좋아하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맡고 있지만 속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즐겁고 재미있는 모습은 하루나 나름 재미없고 힘든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 왔기에 가능한 모습이며 한때 청춘을 알바로 날릴 뻔했지만 하이조커에 들어가서 청춘과 함께 플러스로 꿈까지 도전하게 된 모습은 힘든 나날을 보내던 그에게 있어서 구원이었을지 않았을까 하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